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8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화해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결코 화평을 쫓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화평을 쫓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형에서는 가장 가까운 형제이지만 가장 적대적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는 속이는 자로서 하나님과 형제와의 불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압복강가에서 변화되어 평화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창세기 33장 28절에는 그가 이르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속이는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자신을 회개함으로 변화가 되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자기가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했습니다. 이 야곱은 화해자로서 땅에 일곱 번 굽혀서 절하는 겸손함으로 원수되었던 형 에서를 감동받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운이라 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은 야곱에 대하여 20년 동안 증오심과 복수심에 꽉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에 예수의 마음을 눈 녹듯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증오가 형제애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통한 형제 이웃과의 화목을 만드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